여야는 오는 26일 수혜복구와 피해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첫 TF회의를 엽니다.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와 국회 행안위, 환노위, 국토위, 농해수위 등 4개 상임위 간사들은 첫 회의에서 수혜 대응 법안 처리를 논의합니다.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수혜 관련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상임위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.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행안위 강병원 간사를 중심으로 재난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한 여야는 연이은 교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